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로즈힙티,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로즈힙티는 비타민C 농축된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한약재 처방 구성 중에서 이 로즈힙티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한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허브 중에 하나죠. 2012년 7월에 오스트레일리안 패밀리 피지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즈 성분 중 갈락토리피즈라고 하는 성분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항염증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로즈 분말은 일관되게 통증 강도를 체크한 점수를 감소시켰고, 로즈 분말을 섭취한 환자는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 통증이 감소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아진다고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힙티가 예전부터 비타민C의 농축된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한약재 처방 중에서 구성약재로도 꽤 많이 쓰여왔던 이유가 이런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염증 효과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양질환 모두에,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퇴행성 두 개의 질환, 관절 질환에 모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로즈힙차 차로 드실 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참고해서 드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